매고. 인내, 사색. 현실 개척. 황금우산 골드. 카카 횡행 부복 존엄 흠. 행행. 글쎄, 다 별론 것 같은데. 존엄이라도 하나 들고 갈까? 금강저 너무 좋고. 킹강저. 아, 하하. 아, 이건 좀. 분화 그래도 넣어놓을까? 결론. 와우. 충돌 강타 있네. 암브로시아다. 룬 12 면체도 죽었는데 이제 병불꽃 차례 아니? 병불꽃도 갈 때가 되었다. 아, 뭐 괜찮아 보이는 게 없네. 일진광풍 넣을까? 육강령 잡으려면은 뭐라도 있어야 잡지 않을까? 팽이 여류 여류 평가 첨탑을 평가하러 왔습니다.
여류 파워카드 주제 너무 성장성이 없는 것 같은데. 개 구데기 카드. 파워카드 가치가 안타. 집에 휘갈김 전지 다 맘에 드네. 사색이랑 가치색에 집에 써도 될 거고. 어서세요. 지금 덱은 지배가 제일 낫겠지. 판도라도 해볼만한데. 타수 7장이나 있는데. 초커는 배제하고. 현실집에 마술 칼날, 이렇게 나왔네. 인내 하나 더 나왔으니까. 집에 쓰기 엄청 좋은 덱이 됐네. 물음표 보면서 덱 다듬자 판도라니까. 울파, 수양, 몸부림. 고통받으리라. 병기적. 변기적 무료 공격 파워. 세다. 돌려차기. 회전 돌려차기.
지금은 들어오나 챙기는 게 좋을까? 야, 근데 돌려차기 들어오 아니냐? 일진 충돌 강타 이런 거 지우면서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. 아이씨, 야, 580원을 지금. 양심도 없는 것들. 자식들. 고래밥이나 더 먹고 와라. 아카베코. 이제 와서는 아카베코 필요 없잖아. 아카베코 말살감 강력하겠네. 일진광풍 충돌강타 이렇게 바꿔보자. 행행 돌리? 돌리도 할 거 없지? 돌리 사색할까? 집에 있는데. 수비 카드 조금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뭘 지우지? 육체 수양? 여류 때문에 육체 수양 안 쓰지 않을까? 사색 육체 수양 쓴 다음에 사색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. 횡행을 버릴까 차라리. 딜 좀만 더 챙기고 싶은데. 추월. 드루 더 챙기고 싶은데. 엘리트 가도 될까? 사색 한 장도 먼저 안 나오네. 뭐야 이게? 아니, 똥게임 수준.
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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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드루 왜 이렇게 아니 이게 어떻게 아니 내가 어 아이 사색 꼽다도 꼽다. 응. 아. 예. 응. 아 참. 연막타이다. 여기서 와플이? 와플... 보호도 지금 괜찮아. 천신의 영상 운명 가르기 천신 말살검 운명 가르기로 템포나 좀 더 빠르게 맹공 낮게 나올 데가 없네.
사색을 지켰다. 이렇게 다 0코스트로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0코스트로 쓸 수 있으니까. 결론 이제 완전히 못 쓰는 카드 된다. 현실집에 휘갈김. 휘갈김까지 들어가서 이제 집에 쓰고 인내 다 잡은 다음에 코스트 낮추면 되겠네. 커피 캐쳐. 유물들이 다 말도 못하겠네. 어제 금강조가 제일 나아 보이는데. 마음의 요새. 어서오세요. 강화해야 될 카드 맞네요.
정동핵체 일진광풍. 벨트 넣을까? 근데 벨트로 약화 살 걸 주실랜가 모르겠네. 센스. 실명. 성급함. 222골드. 저거 어디 갔냐? 평가? 추월. 추월. 펜촉이나 살까? 아니면 태양계 모형? 지금 뭐가 좀 더 필요하지? 대결. 저지. 드로우를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. 가르기, 횡행, 추월. 보호. 아닌가. 지금 인내 두 장 빨리 돌리는 게 더 좋겠지. 보호 넣는 거보다. 휘갑김. 마술 칼날 쓰는 게 낫을까? 마음의 요새 좀 더 보게 하나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경지 바꾸는 카드. 아이씨, 잘 못 썼어. 핸드 많이 잡아놓고. 경지 계속 바꾸면서 가는 게 좋겠네. 예측사. 마요도 강화하고 미라손까지. 미라손 나오면은 진짜 템포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.
야! 연먹왕. 집에 여류. 무료 공격 파워. 피갓김. 쟤는 맹공 다 뽑겠지. 분화 내장 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다. 맹공 하나도 글쎄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? 맹공이 지금 내게 엄청 좋긴 한데 이럴 거였으면 천신의 영상 아까 먹을 걸 그랬나? 사색 분화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네, 맹공 하나 더. 심장만 잡으면 베타르트 열립니다. 32만큼 세 번 때립니다. 공짜 말살군. 감내 얼마나 감내해요. 맹공 추월 나요. 어 딜봐 끔찍하네.
말살검. 아니, 48층 도갈 별꼴이야. 집에 두 장 넣으면은 지금 사색 한 번만 써도 바로 맹공 0코스 만들 수 있는데. 근데 드로우가 두렵다. 그렇게 많이 깎을 필요도 없어. 고스트 너증저 맞아야 돼 이거. 아, 달팽이 너무 싫다. 달팽이 왜 이렇게 싫지? 당연한 건가? 아직 현실 지배가 안 나왔네. 핑핑 싫어. 분화 말살검 해도 안 죽으니까 사색 쓰고 넘겨야겠네.
뭐 되근 부족함 없이 센것 같은데. 되게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네. 이것도 잡을 수 있을랜가 모르겠다. 저거 어디 갔어? 두 장이나 있는 추월이랑 휘갈김이 안 나왔네. 하다못해 대로 좀 별론데 많이 아좀 진짜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휘갈김 계속 밑에 있어서 도움도 안 되고. 아, 되는 게 없냐? 아유, 그렇지.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릴까? 가끔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. 60들이면 사색만 쓰면 나올 수 있지. 분명히 못 잡을 덱이 아닌데.
난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데 굳이 아니 꼭 저렇게 드루가 밑에 박혀야 돼. 아까 디벡트 할 때도 비슷하게 죽어서 더 씁쓸하네. 알약이다. 병요정. 요정이 제일 나아 보이긴 한데. 알약으로 3종 디버프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. 심장에서 디버프 푸는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. 덱이 인내 몰빵인데 인내가 올라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문제네. 차라리 진노하고 맹공 때리는 게 지금은 더 낫겠구만. 갓갈김 결국 이번에도 밑에 있네. 자식 뚝심 있네. 사륜 제3눈. 갓갈김 거의 뭐 나도 요정 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엇! 괜찮아 요정이야. 아니 뭐 괜찮은 것 같진 않은데 괜찮은 척하자. 이게 아닌데. 한 번에 저거 두 장이 다 빠진 게 크네.
사색. 경각을 사색으로 들어볼까? 분화로 드루 땡겨야 되고, 경각으로 방어도 다시 올리자. 잡을 수 있나? 날 살검 쓰름. 아, 애트루 애매하네. 분화 맹공 들고 가야겠지. 사색이 안 잡힐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. 뺀 거 같네. 사색 잡혔으니까 맹공. 맹공. 됐다. 이제 말살검 키우자. 깼는데도 착잡하네. 1코스트 30딜 진노 현실즙의 말살검. 유물이 후반부에 갑자기 미라손 나오면서 잘된것 같아.